신문으로 키우는 어휘력. 오늘은 2018년 6월 28일 조선일보 첫 번째 사설. 1년 만에 터진 소득주도 시한폭탄. 5년, 10년짜리는 어쩔 건가라는 사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읽다 보면 제가 탁 이제 눈에 박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공무원을 17만 명더 뽑으면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300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2021년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건보, 건강보험, 그쵸? 적립금 20조 원을 깨서 쓴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재원 대책은 없다. 주거복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70조 원을 헐어 쓰겠다고 하면서 이 기금이 5년 뒤 바닥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 나와요. 곳간 빼듯이, 그쵸? 정부가 곳간 빼듯이 손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역시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20년보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대책은 없다. 자, 뭐라고요? 곳간 빼먹듯, 곳간 빼먹듯. 이게요. 이게 2000학년도, 그러니까 2000학년도면 지금부터 거의 뭐 18년 전이죠. 그때 수능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 근데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걸 기출문제 실어놓으면 학생들이 이 속담 뜻을 몰라요. 그렇죠? 혹시라도 만약에요, 지금 이 유튜브를 이 조선일보 사설 쓰시는 분이 보신다면요, 이 곳간 빼먹듯이 표현이 젊은 분들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곶감을 빼먹나 그러면 뭘 어디서 빼먹어요? 곶감 그냥 사면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는 거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원래 속담은 이런 거죠. 그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그렇죠? 감을 꼬치에다 넣어서 잘 말려서 곶감을 만드는데 그걸 쏙쏙 빼먹듯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곶감 꼬치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곶감을 빼먹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시험에, 수능 시험에 2000학년도 나왔던 게,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이렇게 나왔어요. 곶감 단거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왜 속담일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젊은 분들께서 이 표현을 모르신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적금 깨듯,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한두 푼 모아놨던 적금 다 깨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맞아요. 이 뜻이 뭐냐면, 곶감을 만들려면 계속 잘 말려야 되거든요. 먹지 않고. 저 처음에 곶감 때 먹으면 좋은데, 먹지 않고 계속 잘 말려야 되니까 애써 알뜰히 모은 재산을, 그렇죠? 계속 헐어 먹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헐어 먹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 건데 사실 어차피 곶감 먹어야 되는 건데 언제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뭐 옛날 사람들 그걸 그렇게 썼나 봐요. 그렇죠?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나중에 먹어도 달거든요. 사실 곶감은 맛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곶감 빼먹듯 뜻이 뭐라고요? 애써 알뜰히 모은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야금야금 헐어서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 다시 한 번요. 정부가 곶감 빼내듯 손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역시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20년보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요. 이거 애써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건데 지금 뭐 필요하다고 당장 쏙쏙쏙 곶감을 다 빼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곶감이 없죠. 우리는 곶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거 외국 속담을 제가 패러디한 건데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곶감 빼먹듯 뭐라고요? 애써 아껴온 것들을 야금야금야금 먹어치운다. 적금을 열심히 모아놨다가 다 깨버려서 흥청망청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요. 하여튼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는데 잘 몰라요. 공무원 시험 이런 게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왜? 수능에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한다. 이런 속담이 뜻이 제가 설명한 것과 같았다. 꼭 알아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제발요.